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열심히 입을 털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이 포맷을 유지할 생각인데요.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니 좀 답답한 감이 있으실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에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페이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댓글 달려서 우리 김공공님과 제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야망에 비해 체력이 너무 안 받쳐져서 비실비실하고 있는 비실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잠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닌 수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증 다람쥐 다람다람다람쥐입니다. 오늘은 다들 길어. 아, 요새 육체적 노동으로 좀 힘들어하는 김공공입니다. 우리 수다는 한 작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주된 구성 외에 이제 작년에는 기획 편성으로 상하반기에 인상적이었던 책 했었죠. 그래서 이제 2019년 올해는 새로운 기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연중 기획 1탄. 계절 그림책 둔둔. 총 4번에 걸쳐 각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해당 계절에 관련된 그림책을 가지고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계절 그림책 그 첫 번째 편.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봄. 봄에 관한 그림책입니다. 1편. 책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수문곰님께서 다 선정을 하셨어요. 우리 왜 각자 하나씩 안 하고 수문곰님한테 다 맡겼는지 의문이에요. 왜 그랬죠 우리?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치매약을 먹었나. 네. 작가의 서재 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한 사람이 하기로 한 거였는데. 아니 그 그건 아니었고 지난 20회 우리가 하는 동안에 계속 김공공이 혼자서 책을 거의 정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몇 번 묻기도 했지만 대부분 몰라. 책을 모르니까 우리는 뭐. 작가를 선정할 때 그 작가의 대표작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결이 하나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랬었나? 그래서 좀 다양한 책을 이렇게 소개해 보려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편을 네. 우리 수문곰님께서 그렇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 책 선정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결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그 결이 뭔지 알아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그래봅시다. 네. 수문곰을 파악해봅시다. 그래서 선정한 책 네 권이 2009년 사계절에서 발간된 한자영 작가의 봄이 오면, 2014년 이야기꽃에서 출간한 김장성글 오현경 그림의 민들레는 민들레, 2016년 바오솔에서 출간된 공광규 글 주리 그림의 흰눈, 2016년 천개의 바람에서 출간된 오카다고 글 오카다 치아키 그림의 이제 곧 이런 네 권의 책을 선정했고요. 선정은 수문고님께서 하셨는데 책은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영 작가의 봄이 오면입니다. 한자영 작가는 이제 2009년 이게 첫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30페이지짜리 책이고 A4보다 약간 살짝 높이가 좀 짧은 크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 형식은 우리가 흔히 수채화하면 딱 떠올리는 그 맑은 채색 느낌의 수채화 그림이고요. 이게 봄의 나르람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수채화가 그 봄의 느낌이랑 좀 되게 잘 어울리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는 자꾸만 졸게 되는 따뜻한 봄날에 대한 그냥 정말 짧은 이야기? 이 졸음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건가?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표지에서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피어나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볕이 따뜻한 봄날 그림책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나른하게 다 졸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든 건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면서 원인을 찾아나가면서 이야기를 나오는 건데 이야기는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와 누구 때문일까? 라는 질문의 구성을 반복 구성을 해요. 그래서 한 구성을 읽어드리면 처음에 한 세 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엄마랑 아기랑 꾸벅꾸벅 꼬박꼬박 백구랑 곰돌이도 아기도 누가 와서 자장자장 자장 노래를 불러주었나 이러면서 원인이 뭐지 하고 자꾸 졸고 있는 사람들 묘사하고 잠들게 만든 게 누굴까 라고 얘기. 그러다가 모두가 잠들게 만든 원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면서 이제 접지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촥 크게 이제 큰 그림이 한 장 나오면서 마지막 이제 끝이 나고요. 첫 페이지에 나왔던 아이가 잠에서 깨서 나오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따뜻한 봄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다람쥐님 왜 손으로 오그로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서 손이 오그라드네요.
민들레는 민들레 이 책을 숨은 곰이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들레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고 여기서 피나 저기서 피나 민들레는 민들레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이 지고 또 다시 이제 씨앗이 맺히고 이래도 얘는 민들레는 민들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김공공님께 들은 얘기로는 볼로냐 그 라가치상을 받았는데 논픽션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논픽션에 가까운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 말을 반복해서 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말이 우리 뭐 이렇게 인생하고도 맞닿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이 바뀌고 우리 역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결국 우리는 우리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민들레가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꽃이잖아요. 민들레를 이제 맡다 보니까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민들레가 토종 민들레가 아니고 귀화된 민들레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나? 제가 2년 전에 캐나다에 갔는데 그때 봄에 갔거든요. 근데 어디를 눈을 돌려도 다 민들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노란 민들레 너무 예쁘잖아요. 그랬고 와 진짜 예쁘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게 골칫거리래요. 너무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그 민들레를 없애려는데 그 제초제 자체가 거의 독성분에 가까운 거라 제초제를 뿌리기도 어렵고 이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골칫거리인 그런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사실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건 아니고 그 유럽이나 북미 이런 쪽에서 온 이 민들레가 지금 우리 보는 그런 민들레래요. 그래갖고 왜 보면은 진짜 어디에서나 다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하잖아요. 보도블록 틈새에서도 피어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강한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종 민들레하고 외래종 민들레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그 꽃받침을 보면 알 수 있대요.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뒤집어진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게 외래종이고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게 토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종 민들레를 보려면 시골로 많이 가면 이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감탄하는 민들레는 결국 토종보다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그런 민들레를 보면서 그 생명력에 감탄하고 막 뭔가 이렇게 뭉클하잖아요. 얘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보도블록 옆에 연석에 민들레가 자라나는 장면도 있고 지붕 위에서도 자라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환경에 적응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민들레 민들레 이러면서 짠하게 아 그래 우리의 삶과도 같아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요. 얘네 캐나다에서는 골칫거리래. 아 나 골칫거렸어. 토종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이다. 예뻐. 토종이 뭐 어때? 그냥 뭐 삶.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사상이야. 그 너무 뭔 소리야?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거기서는 약간 벗어나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음은 흰눈입니다. 홍광규 시인의 흰눈이라는 시에 주리 작가가 그림을 붙여서 시 그림책이 나왔어요. 바우솔에서 굉장히 꾸준히 시 그림책을 내고 있거든요. 유명한 문인들의 그 글에 그림을 붙여서 그림책을 만들어 오셨는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느낌이고 특히 이 공광규 시인의 그 흰눈이라는 이 책이 주리 작가의 그림과 굉장히 합일점을 잘 이루어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게 된 케이스지 않나. 공광규 시인은 제가 사실은 좀 너무 창피하게도 제가 시를 막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 도종환 시인이나 뭐 이런 분들 시를 이렇게 본 적은 있어도 공광규 시인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공광규 시인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시인이시더라고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굉장히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아주 잘 우리가 익숙한 소재나 단어를 갖고 삶을 좀
관찰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를 되게 많이 쓰셔서 아, 이 시인 굉장히 좋으신 시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소재를 갖고 감동적인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는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은 겨울에 이제 눈이 내리잖아요. 흰색의 이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내리는데 뭔가 미련처럼 남은 다 내리지 못한 눈이 맨 처음에 봄을 약간 상징하고 이파리가 나기도 전에 태어나는 흰 꽃들의 흰 눈이 앉는다. 그래서 흰 눈이 앉아서 그 흰 꽃이 된다라고 하는 약간 은유적인 어떤 표현을 갖고 쭉 지나가요. 그래서 마치 봄에 피는 꽃들의 순서를 그 시기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 멘트가 그러다가 다 앉지 못하고 남은 눈은 더 어디로 갈 곳이 없는 눈은 할머니의 흰 머리에 앉는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그 눈, 그다음에 흰 꽃, 그 두 가지가 흐르는 마지막의 그 목적지가 모든 세월을 보내고 삶을 이렇게 그 모든 삶으로부터 내려놓은 듯한 할머니의 성긴 흰 머리 위에 앉는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요.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러티브가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친숙한 소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마치 꽃이 팡 하고 피듯이 저희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는 시인데 거기에 주리 작가가 그림을 붙이기를 사실 저는 주리 작가의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꽃을 잡고 어떤 꽃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시공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꽃이 피는 순서라든가 그 시간의 흐름에 성긴 할머니의 머리로 다가가기 위한 할머니의 어떤 삶이 굉장히 단아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작가가 워낙 이렇게 풀컷을 그리는 작가라서 모든 컷들이 굉장히 색깔이 생생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의 성긴 머리로 딱 갔을 때 그 시만큼의 어떤 여운에 우리가 내가 독자로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쉽기는 했는데 할머니의 삶을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그 흰 꽃이 피는 그 주변부의 상황을 굉장히 연계를 잘했고 마지막에 제가 되게 그래도 이 작가님이 되게 연출을 되게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앉다가 더 앉을 곳에 없는 눈은 더 앉을 곳이 없는 눈은이라고 했을 때 흰 밥이 나와요. 밥상이. 그 시 안에는 전혀 밥상을 차린다거나 할머니의 어떤 상황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마치 하루의 일과를 쭉 보내오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흰 밥과 더 앉을 곳이 없는 눈이라고 하는 그 간극을 만들어주면서 밥에 앉나? 약간 밥으로 가나? 그런 약간 위트를 딱 줬다가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할머니가 꽃가지인 줄만 알고 성긴 머리 위에 가만 앉는다 해서 석양과 그 다음에 저녁으로 흐르는 그 시간대에 할머니의 세월이 느껴지게끔 연출을 굉장히 잘했어요. 요 세 부분이. 그림 스타일은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이 시의 어떤 해석이나 시공간의 간극이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조차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문곰님의 네 번째 책 이제 곧입니다. 유일하게 외국 책이네요. 아미다 편하네. 아. 오카다 고글, 오카다 치야키 그림의 이제 곧. 이것은 청길 바람에서 나왔고요. 그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막 이런데 이거는 사서 봐. 잡숴봐 이거든. 사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고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토끼 형제즈 막내 부부는 봄이 왔던지 아직 모릅니다. 부부는 아직 작아서 형들이 올라간 나뭇가지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형들은 바다가 보인다. 이제 곧 봄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부부는 봄이 어떤 것인지 이제 곧이란 말이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엄마는 부부에게 봄이 오면 높은 가지에도 올라갈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둥둥 소리에 부부는 잠이 깨어 밖으로 나가봅니다. 거기에는 정말 커다란 곰 아저씨가 서 있었죠. 부부는 수줍게 인사하고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저는
봄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봄이 오면 높은 가지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가 봄이에요? 곰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보보를 높은 나뭇가지에 올려줍니다. 보보는 처음으로 밝아온 해님도 바다도 초록 땅도 보게 되죠. 그리고 곰 아저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며 말합니다. 엄마, 나 봄을 만났어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호기심 많은 끼 보보의 성장 이야기 이제 곧이었습니다. 다 말씀드렸네요. 진짜 그림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특히 곰이 나오는 장면이랑 곰이랑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사서 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카다 치아키 그림은 늘 항상 굉장히 따뜻하고 다른 사람이 글에 쓰는 그런 이야기들도 오글거리는 울거리지만 그, 따뜻하고 좋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그 느낌의 그림이에요. 엄마와 뭐 딸, 친구와 뭐 친구 뭐 이런 관계도 저는 엄마 손을 잡으면 이라는 책을 처음 그 인상적으로 굉장히 봤어요. 뻔한 이야기인데 불안했을 때 엄마 손을 이렇게 잡으면 안정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 책이고 그 내러티브가 그냥 뻔한 느낌이었는데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이게 그림책의 또 힘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작가였어요. 근데 이 이제 곧 이제 곧이랑 그림 스타일이 원래 그림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아니 비슷한데? 아 그래요? 네 비슷해요. 이게 조금 숲 장면이 나와서 되게 짜임새가 있고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잡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한데? 진짜 맨 처음에 이거 왜 선택하게 됐는지 봄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줬었는데 거의 그날 저녁 때 쫙 저희 선별을 했잖아요. 어떻게 선별을 하게 됐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다 봤던 책들이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봄에 관련된 책을 그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AI도 아니고 봄 하면 쭉 떠오르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봄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봄을 관련 검색어로 해서 온라인 서점에서 쫙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읽으면서 인상적이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네 권을 골랐습니다. 딴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고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서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스스로 새삼 느꼈습니다. 글도 네. 짧던데요? 네. 제가 절대 글자가 작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함축적이고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내가 읽은 것 중에 계절에 관련된 그림책 네 권이나 고를 수 있을까? 저처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읽어봤어야지. 이제 리스트에 이게 쭉 나와도 읽어본 게 없어서 엄청 괴로워할 것 같은데. 뭐 딱 쉽게 그냥 근데... 안 되면 베스트셀러 네 권으로 딱 고르는 딱 나 그렇게 해야지 막. 아니면 무슨 계절이었죠? 아직 선정 안 돼 있어요 저는.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아니면 감자 생감자는 두 것만 해야지. 아마 우리한테 SOS를 칠 거야. 아니야 도저히 못 찾겠어. 언제 정할 거야? 빨리 리스트 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뭐 아 글쎄요 잘 안 잡히네요. 아 글쎄 안 잡히네. 거의 전날까지 그럴 거야? 아니 전날까지 하면 안 되지. 어쨌든 해줄 수 있을 것만. 내가 안 읽어봤어. 내가 선정하면 되지 뭐. 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참에 읽어봐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이 오면은 제가 저 더미를 검토했던 기억이 있어요. 계약을 하기 위해. 그렇죠. 아, 봄이 오면. 네. 에사이 졸업 작품으로 더미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림이 워낙 원화가 되게 좋았고 힘이 있었고 내용도 그 기수에서 나왔던 다른 더미들보다 쭉 흘러가는 내러티브가 확실히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림도 좋았지만 담장 너머로 이렇게 쑥 넘어가는 장면이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고 그대로 나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장면 수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아, 요 장면 아마 마을에서 넘어갔던 요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좋아 보이면 놈들도 좋아 보이죠.
어떻게 사계절을 이기겠어요? 아니 지금 사계절의 위상하고 이때 사계절의 위상 같진 않죠, 근데. 아니 그래도 그때도 네. 사계절은 큰 회사였고 그치. 그림책을 되게 잘 내던 출판사고 이때 당시에 아마 사계절의 편집장님이 김장성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김장성. 네. 그 민들레는 민들레이 글작가이신 거죠. 근데 네. 이분이 편집장으로서도 유명했지만 또 저자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림책글을 옛날 이야기나 이런 거 쓰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좋은 책도 많이 내셨고 내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계절 인지도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좋죠 되게. 근데 이 책이 이제 잠이 오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잠이 왔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각화돼서 이제 몇 페이지에 숨어 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의 재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에세이도 저런 스타일이 있네요. 전 난 좀 이렇게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추상적인 거. 그 학원 자체가 이제 계속 변화를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림책 전문도 아니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그림책 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를 겪어서 그런 거죠. 내가 알기로는 봄바람, 바람의 어떤 느낌이 잠의 요소로 이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뒤에 써 있잖아요, 아예. 봄향기? 너였구나, 봄향기?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형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아, 이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문양이 거,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때 내 기억에는 봄바람 막 따뜻한 바람 막 이렇게 노곤노곤 그런 이제 약간 식곤증처럼 오는 그런 낮잠 뭐 이런 얘기를 작가랑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봄이 오면 원래 잠이 더 잘 오나? 충곤증도 있고 그러니까 늘 사계절 내내 잠이 와서 딱히 봄이라고 더 잠이 오는 건가? 환절기 때는 뭔가 환절기라는 말처럼 몸도 절기가 바뀌니까 네, 기어를 바꿔야 되잖아. 우리 몸도 이제 세팅값을 봄이라고는 하지만 봄, 가을은 굉장히 변화가 심한 계절이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에 비해서 그래서 그 변화의 어떤 속도가 몸에 적응하기 위한 현상인 것 같아요. 책 중에 지금 세 권이 꽃에 관련돼 있잖아요. 어쨌든 겨울 내내 식물이 자라지 못하다가 뭐 봄에 이렇게 막 후들어지게 이제 꽃이 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특히 봄이 오면 지금 오늘 골라온 책 중에 가장 화려하게 빨갛고 노랗고 막 겨울에 움츠렸던 그 기운들이 봄이 되어서 꽃으로 확 피어나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색으로 그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들판도 나오고 저 들판에 나오고. 이제 그 먹을 거 있을 거 아니야. 냉이나 달래 이런 거. 진짜? 역시 또 먹을 걸로. 묻혀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민들레도 뜯어먹겠구만. 민들레도 저기 튀겨서 먹으면 안 되나? 아, 민들레도 나물로 먹던데요. 먹던데? 그러니까. 써서 먹겠나? 와. 그러니까 쓴맛이 입맛을 그치. 돋군다 그래요. 깻잎 이런 것도 씁쓸하잖아. 약효도 있대요, 그게. 그 응, 민들레가 팔더라고요. 몸에도 좋다고. 민들레는 진짜 그 캐나다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약효가 있는 거를. 그렇죠. 그 뜯어서 우리나라에 팔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많어. 우리나라에도 많은 듯. 그리고 민들레는 너무 많으면 그 꽃가루도 되게 많아지잖아. 그 문제가 더 심할 것 같아. 그 꽃가루 꽃 날리는 거. 꽃가루가 아니고 씨앗.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알레르기를 씨앗. 일으키는. 그렇지 않나 아닌가? 맞아요. 그 워낙 많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꽃가루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알러지는 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마다 알러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몰라서. 근데 이 책은 봄의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 시골 마을이잖아요.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을 시간이 어딨어. 일해야지. 아 근데 이때는 아 그런가? 한 5월쯤에 모내기 할 때가 그때부터 바빠지지 않아요? 이때부터 막 나물 캐러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논만 있는 게 아니라 논이 되기 전에 뭘 또 하고 막 하잖아. 맞아. 갈고 요즘엔 기계화가 돼서 졸 시간도 있나 봐요. 아니 저기 뭐, 그 뭐라지? 귀농 아니면 집 농사는 안 짓고 저기 내려가서 뭐
그렇지. 늙어서 네. 사는 수는 그냥. 뭔 소리야. 근데 아기가 있어. 어, 네. 있어? 안 되겠네. 이래야겠네. 저 이번에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다 어쨌든 그 민들레는 민들레도 그렇고 이게 현대에 와서 책을 썼는데 그림은 저 민들레는 민들레도 그렇고 되게 왠지 80년대 막 70년대 이런 분위기야. 60년대. 그래 저 지붕. 그러니까 이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는 약간 옛 느낌이 나는 게 기와집 지붕 위에 이제 민들레가 피는 장면에서 그런데 북촌 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기와집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배경 자체도 마을도 약간 북촌이나 그쪽 종로구 쪽 그 마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아니 그래서 아예 없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제가 사는 중랑구나 아니면 종로구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집들이 있기는 있어요. 정독도서관 옆에 딱 그 어떤 카페 들어가면 이런 그 뷰가 나오는데 지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녀. 기와집 지붕 꼭대기 고 사이로 그래서 야 저거 기와가 이렇게 고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 그걸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잡아 걸어다니지? 고양이들은 정말 묘한 짐승들이야. 근데 어쨌든 뷰가 잡히긴 해.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아 되게 바쁜 시골 마을을 엄청 한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바쁜데 잠깐 한가할 수 있는 망중한 잠깐.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집이나 이런 모양들은 관찰을 잘 해서 그린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오히려 집 안의 느낌은 되게 이런 요소를 들어서 한국적인 느낌을 주려고는 했지만 집 안의 어떤 지금 전체적인 데코는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있다 그럴까요? 근데 이 바깥에 어떤 이런 집이나 그다음에 이런 골목길이나 이런 느낌은 사생을 좀 많이 해서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약간 정서가 있어요. 예쁘게 포장된 우리 정서. 예쁘게 포장된 거기에 방점을.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 그로이켄의 그림에 약간 뽀사시한 에어스프레이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뽀사시한 그 색채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그로이켄도 시골 풍경을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그 시골 풍경이 이제 그 사람이 일본적인 어떤 느낌이잖아요. 들판이 이렇게 쫙 있고. 근데 색채 느낌이나 집을 이렇게 묘사할 때 이런 집의 어떤 그라데이션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그로이켄의 그 감성도 있어요. 이게 비치는 이런 부분이나 그로이켄의 그 그림들을 보면 완성도가 되게 높은 최하 그림이라는 생각이 되게 좀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에어브러쉬를 쓰지 않았는데도 물을 진짜 잘 쓰시는 거예요. 그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그렇다고 막 열심히 팠다라고 하기는 판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태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결하고 가볍게 잘 잡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후속작이었던 비야 안녕이었나? 비야 안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묵화 한지에다가 네, 수묵담채로 그린 한지에다 그리셨어요. 제가 원화를 봤잖아요. 한지의 수채화로 그리셨을 거예요. 아 수채화로. 그래 난 수채화인 줄 알았어. 수채화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거 느낌 보면 일반적인 수채화는 아닌 느낌. 그래서 섞었나? 그 동영화 물감으로 그리셨나? 물감은 못 봐가지고. 한지나 이런 데에다가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렇게 번짐이나 잎 잎에 겹치는 부분마다 이렇게 자국이 남거나 이런 게 그 동양화 물감으로 그림은 그런 식으로 드러나거든요. 먹 약간 섞어가지고 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꼈었어요. 한지에 네. 그리셨고 한지. 요소들을 다 따로따로 그려서 컴퓨터에서 합치셨어요. 역시 지분 네. 있는 자의 아 이게 한 장이 그린 게 아니고? 네, 다 이게 한 장짜리가 아니에요 그림이. 요소들을 따로 그리셔가지고 합치셨어요. 우리 생감자가 지분이 있다라는 아니 이 비하 안년 어떤 지분이 있는 거죠? 뭐 굳이 그런 걸 얘기해요? 얘기해줘. 네, 공모전 낼 때 우리 집에 더미 원화 스캔 받으러 오셨어요. 지인이야. 그래서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밥 좀 얻어 먹었나요? 네, 밥 얻어 먹었어요. 시상식 날 스캐너 빌려드리고 밥이랑 술 얻어 먹었습니다. 오야 괜찮네. 그럼 그렇죠. 괜찮네. 서로 윈윈했네. 비룡소 관계자들도 만나서 명함도 받고. 그래서 일을 좀 땄나요? 아니요.
그게 누군지도 모를 시절이었지. 저 그때는 완전 그림책 내기도 전이었고. 아,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고요? 한 통 그린 게 아니라고? 네, 따로따로 그래서 합쳤어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긴 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따로따로 했는지 잘했다. 까먹었죠. 이게 이분이 디자이너 출신이셔가지고 아, 컴퓨터 좀 하시는 컴퓨터 좀 다르시더라고. 부럽지. 기가 막히네. 나도 디자인과 나왔는데 왜 나는. 아니 근데 이 간극이 이게 몇 년도에 나왔지? 이 스타일이 있잖아. 2012년? 11년. 11년? 그러니까 2년 걸린 2년? 거야.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해서 2년 걸린 거야. 근데 형태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리던 굉장히 사실은 사실적인 그림이잖아요. 힘줘서 그린 건 아니라고. 이거 이 정도면 힘줘서 그린 거지 사실은. 그럼요. 시간이 꽤 걸릴걸요. 엄청 걸린 거죠. 근데 같은 여기 보면 이렇게 숲 풀의 느낌을 이 애벌레랑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 구도나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스스로가 좀 깨고 구성을 한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지점이. 근데 지금 딱 이게 마지막 건 아니에요? 네. 두 권 내시고 더 이상 작업을 아직은. 그러니까 참 아까운 작가네. 그러게 아쉽네요. 더 봤으면 좋겠어요. 뭐 언젠가 하시겠지 뭐. 아 여기에 뒤에 나온다. 화선재에 베어든 물감과 먹으로 표현한 주인공 삼총사와 나뭇잎들. 뭐 애기 키우고 다시 나타나시겠죠. 다시 나타나면 네. 또 좋은 작업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입니다. 네. 민들레는 민들레도 우리 네, 민들레 털어봅시다. 민들레. 털어요. 털어. 팡팡.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책 없다 이러면서 이제. 나 맨 처음에 이 책 그림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왜요?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다 아니래. 여기 그러니까 오늘 알았어. 숨은공과 긴공공은 그림 스타일이 다르다. 근데 내용은 되게 좋았어. 내용 좋았는데 나는 이렇게 꽉 잡힌 수채화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수채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봄이 오면도 사실 그때 되게 그림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렇죠. 감성은 아니었거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갑자기 나 막혀. 갑자기. 충격 고백. 나도 아니었다. 근데 왜냐면 약간 아까 뭐 생감자도 얘기했지만 옛날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한참 수채화를 배운다고 막 한 뭐 30년 전에 난리칠 때 그리던 그림 같은 느낌? 우리 엄마 수채화 엄청 잘 쓰거든. 오영경 작가님께 연락해야 되겠다. 우리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다음에. 근데 그때 봤던 그 그림의 느낌 친숙하긴 하나 뭔가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판형도 굉장히 작잖아. 그래서 그때는 아 되게 내용은 좋은데 그림 뭐 그림을 풀거나 연출한 부분은 나쁘지 않은데 막 이러 여기 들판 가득 피어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꽉 잡힌 그다음에 녹색이 막 야광 녹색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장면인데 오히려 이렇게 흰면이 있는 장면들은 좀 괜찮은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라가치를 딱 받은 거야. 그래서 아 나는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가겠구나. 맞아! 맞네. 그 말이 맞네. 유럽 갬성. 아니야, 나는 전 세계적인 그 메인스트림하고는 좀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나 언더다. 근데 나는 이 면지가 되게 특이하다. 민들레는 민들레 이렇게 해놓고. 뒷면지 아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앞면지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막 그려져 있고 거기에 민들레 씨앗이 막 와요. 그리고 뒷면지에는 각각의 민들레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그래서 이 민들레 씨앗이 사람마다 어떻게 피워내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민들레는 민들레니까 내 민들레 각자의 민들레로 피어난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각자의 민들레도 그렇고 아까 전에 수문금님께서 이게 요거를 인간으로 해도 인간 우리는 우리다 나는 나다라고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딱 그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민들레는 민들레 이렇게 커도 우리 사람이고 저렇게 커도 사람이고 얘가 이렇게 특이해도 사람이고 그거를 1대1 대칭으로 똑같은 구도로 뒤에 민들레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민들레를 아이들과 민들레를 이렇게 친구조로 놓은 게 아닐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숨검이와 똑같이 착탁 책 읽자마자 그랬거든요. 야 이건 완전 인간에다 비유해도 딱 똑같은 얘기다. 인간 어찌되어도 저기 가서도 살고 여기 가서 살아나고 우리 민초의 삶을 얘기하고 있구나. 민초 갑자기 올드한 느낌 민초. 민초 추노인 줄 알았다. 갑자기 민초가 이러나. 여기 그 김장순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어디에 있든 어떻게 있든 무엇을 하든 민들레는 민들레인 것처럼 누구나 참다운 제 모습을 지키고 가꾸며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논픽션은 아니잖아? 네, 그렇죠. 저는 논픽션이라는 말을 오늘 김공공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논픽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주제며 그 글이며 전혀 논픽션 같지가 않고 논픽션이 우리가 너무 근데 다큐스러운 걸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 뭔 소리야? 아니 이 책이 그런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민들레의 생태라던가 어떤 민들레로 비유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뭐 논픽션적인 생활상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념적인 부분이잖아. 나 자신의 참모습. 사실 뭐 민초라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이거를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되게 1인 1인 객체에 대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이런 곳에서도 민들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어디 가도 내가 아까 역할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변화되고 역할되고 어떤 곳에 있어도 나 스스로는 참 나는 나야. 자존감에 관한 부분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나야. 나는 그게 논픽션에서 탔잖아요 상을. 그럼 자기가 이렇게 그쪽에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김정선 선생님한테 아니 이렇게 논픽션 상을 타다니 막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김정선 선생님이 논픽션이지 그러면 이게 뭐야? 나한테 이렇게 다시 되물으셔서 논픽션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제 그냥 그 대화의 간극이 멀어져서.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림 자체는 사실 그 민들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논픽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건 논픽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향점이 논픽션이라겠네요. 우리는 아니야. 논픽션도 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민들레는 민들레도 이쪽으로 보면 이런 단면이 없는 게 아니고 정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림 정보밖에 없는데 이거를 논픽션이라고 안 보자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보자니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런 느낌? 좋네. 어디든 여기다도 내대고 저기도 내대. 저기 유치 게임으로 저기 약한 쪽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림책에게서 픽션, 논픽션을 다루는 그 장르에 대한 고민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참 작가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어떤 것들을 대할 때 다시 융합하고 다시 분류하고 하는 그 지점에 위치를 정확하게 매기지 않으면 그거에 관련된 언어적인 면을 참 선택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라고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약속되어 있는 언어가 없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이 되고 서로의 판단과 해석의 오류가 막 난무하게 되거든요. 뭐 그러면 어때 세상은 요지경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대중매체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돌려봤을 때 이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지 못하겠어. 그런 지점을 조금은 한 번은 서로 논의하고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그림책 안에 막 혼재되어 있는 이 장르의 어떤 부분을 거의 얘기를 안 해서 그림책 한 권 한 권 배울 때마다 이거는 어떤 장르야? 뭐 논픽션이야? 픽션이야? 되게 헷갈릴 때가 많고 논픽션, 픽션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막 혼재가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판타지도 많이 써가지고 여기저기 다 거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구만. 아니야 그렇게 장르, 하면은 어디에도 못 끼어. 어디에도 못 끼어가지고 못 목록에서 탈락돼 안 돼.
명확하게. 근데 어쨌든 서양 아이들은 뭐 이거를 논픽션으로 일단은 보고 라가치를 준 거죠. 그리고 라가치의 그 모토가 늘 얘기하지만 되게 비상업적인 책인데 뭐라 그럴까 완성도가 높고 책을 출간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을 들인 책에 대해서 상을 주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 책에 줬을 때 나는 오히려 그런 실험적인 부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논픽션이라고 냈는데 굉장히 이중적인 큰 저쪽에 탈장르적인 어떤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논의의 어떤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라가치를 줄만하다라고 억지로 껴맞춰서 아니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굉장히 그럴까?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면지 자체도 너무 간결하면서 많은 뜻을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민들레보다는 어렸을 때 민들레도 많이 봤지만 민들레보다는 봄이 온다라고 했을 때 노란색의 느낌은 개나리가 피었을 때는 정말 막 이렇게 내가 개가 된 것 같아. 헥헥거리면서 개나리 뭐지? 아니 근데 개나리로 이 책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 개나리는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 개나리는 개나리. 여기 이런 개나리. 저기 펴도 개나리. 아니 나 근데 개나리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개나리가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는 거 알아요? 뭐야 꽃모양이 달라? 안에 그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핀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꽃들은 왜 암술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옆 겉으로 이렇게 다 수술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아예 나무가 다른 애들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 은행나무 그런 거는 있는데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다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암꽃 수꽃이 따로 핀다는 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작년에 알았나? 몰랐어. 지금 알았다 야 나 몰랐어. 예,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꽃 자체가 남자꽃이 피고 여자꽃이 피고 남자꽃이 피고 한 나무에 한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막 이렇게 섞여 있구나 그러면 솔로들이구만 다들. 꽃의 생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셨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식물에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갖고 뭔가 못 보던 식물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찾아보고 정보 보는 거 좋아하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더라고요. 옛날엔 요즘 많이 보기 힘들죠 옛날에. 그러게. 왜 개천에 많은 대로 도네? 아 그래요? 개천에 많아? 개천 쫙 폈어. 옛날에는 학교 담벼락에 맞아요. 진짜 많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우리 3월 딱 새학기 조금 지나서 약간 3월 말 정도 되면 폈던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으슬으슬 다니다가 어느 날 노란 꽃이 피면은 갑자기 막 마음이 개가 또 돼서 개서 아니 근데 노란 개나리도 봄을 얘기하기에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민들레가 어디에서도 핀다는 그 어떤 생명력을 표현하기에 적합해가지고 민들레를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개나리는 나무잖아요. 거의 다 그러다 특정 어디서 피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치. 담벼락 같은 데서만 피지. 예, 쟤는 그쵸. 뭐 꺾꽂이로 해서 이렇게 약간 덩굴간가 걔네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덩굴 덩굴 아니지 않아? 덩굴은 아니어요. 덩굴은 아니고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처럼 이렇게 쓰지 않고 늘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좀 처지긴 했지만 덩굴은 그런 목질을 목질이 없고 이렇게 감고 가잖아요. 근데 얘는 목질로 일단은 있기 때문에 나무로 봐야 돼. 아 역시 갑자기 개나리 단연생인가요? 연년생인가? 뭔 소리야? 아, 네. 그렇습니다. 단연생이었던 것 같아. 나무니까. 단연생이에요. 민들레가 단연생이 아니지요? 나 그 벚꽃 떨어지고 그때가 제일 아쉬운데. 아깝잖아. 지금은 이제 거의 그치요. 이제 봄을 대표하는 게 거의 벚꽃이 됐지. 벚꽃에 이상한 파란색 조명이랑 빨간색 조명 좀 제발 안 비쳤으면 좋겠어요. 거기? 그 여의도나 이런 데 벚꽃 축제하는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나무 밑에다가 그 빨갛고 파란 이렇게 조명을 쏴서 꽃을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난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그냥 가로등에만 비춰도 이쁜데 막 빨갛고 파르니까 뭐 왜 이렇게 조잡스럽게 그렇게 사이키를 돌려달라고 안 어울리잖아 벚꽃이랑 사이키 축제로구나 그렇지 축제잖아
아니 근데 아 군대 가면 그렇게 하는 건 나는 그 사람 많아서 잘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아니 낮에도 없지. 거기 그러니까 그냥 동네 근처에 벚꽃 동네. 많이 핀 데를 그냥 가지.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운치가 있는 건 그런 데가 더 운치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이렇게 뚝방길 따라 쭉. 그치 거기 뭐. 근데 돗자리 깔고 이제 도시락 까먹고. 계속 먹어야 돼. 기승전 먹을 거. 기승전 방탄소년. 여의도가 여의도가 네. 나 어렸을 때는 나무가 작았는데 그게 나무가 자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30대 중반 정도 갔을 때 오 이렇게 나무가 컸나? 라고 할 정도로 나무가 쑥 자라가지고 그 정도로 큰 나무들이 이렇게 쫙 뚝방길에 있는다라는 게 좀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남쪽에나 가야 이제 그런 큰 벚꽃나무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여의도가 성행하는 게 그런 게 있고 어렸을 때 언제 개방이 됐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회로 들어가는 길이 뒷길이 전부 다 금지였어요. 아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도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쪽으로 경찰들이 다 차량 다 막고 일반인 통행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그 뒤까지 다 둘르고 있었는데 앞에는 마포대교하고 영등포로 가는 길에서 여기 63빌딩인데까지만 사람들이 다니고 이 뒤로는 못 다닌 거예요. 이 뒷부분이 나중에 개방됐을 때 여기에 심은 나무랑 심어져 있는 나무랑 여기랑 크기 차이가 두 배야. 그러니까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을 때 훨씬 더 활발하게 생장활동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었어 그때. 깜짝 놀랐지. 이렇게 큰 일본에나 가야 보나? 그랬던 되게 큰 벚꽃나무들이 그때 건들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산들도 그 등산로 휴지기를 갔잖아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걔네들도 생명이니까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타 개체에 대해서. 기가면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벚꽃나무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건데 갑자기 와. 아 이제 벚꽃으로 넘어가. 흰눈으로. 흰눈으로. 여기 맞아 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주리 작가가 벚꽃나무를 되게 많이 그리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림책에.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되게 좀 주리 작가가 그렸나?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자기 패턴이 있어. 이 나무를 그릴 때. 그리고 되게 이상적으로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더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꽃나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이긴 하나 뭔가가 이렇게 조화스러운 느낌? 조화. 하모니가 아니고 그렇지. 만든 꽃. 조화. 그래서 갑자기 조화스럽다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좀 조화롭다는 건가? 그래서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아 조화. 조화 같아. 그래서 약간 그게 좋아? 막 무슨 뭔 소리야 또 금방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작가님의 흑설공주라는 책도 예전에 그 사서 봤어요. 뜨인돌 어린인가? 뭐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발상은 저는 재미있었는데 그림 스타일이 워낙 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라인이 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좀 색상적인 부분하고 이런 물건들이 놓여져 있거나 장식적인 어떤 그런 코드들이 굉장히 인공미가 있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물건들이 막 살아있는다기보다는 박물관에 이렇게 예쁘게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좀 쉽게 못 다가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리 작가님 책을 그 뒤로 이제 몇 번 봤었는데 동물에 대한 어떤 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식물은 아까 되게 화려하고 정지되어 있는 느낌은 좀 있지만 식물의 느낌은 본인 스스로가 되게 풍성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동물을 봤을 때는 동물도 뭐 그렇게 막 움직이는 인형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사람은 좋아해 움직이는 인형이라니 이런 사람은 약간 마론 인형 까지 못 간 듯한 느낌, 굉장히 정지된 느낌이 되게 강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그리시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아 좀 아쉽다 그냥 뭐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나랑은 왠지 코드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그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던가 진짜 난해한 약간 그런 시?
시의 성인 시에 들어가 있거나 약간 아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들에 이렇게 붙여졌을 때는 예쁨 예쁨하고 되게 좋은데 뭔가 되게 관념적인 부분의 그림을 시의 그림을 딱 붙였을 때 제가 느끼는 그런 약간 인공적인 부분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가 몰라. 근데 이분 되게 메인스트림이시잖아요. 그러게요. 메인. 엄청 인기 많으시거든요. 네, 대중적으로도 인기 많으신데 나는 이 부분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오늘 저기 김구공님 취향이 아니야. 그 아니 근데 내러티브적인 부분은 되게 다 좋아요. 이 책들 전부 다 좋은데 내가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뭔가 이렇게 확실하면서 공간감이 너무 꽉 짜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 제가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리 작가한테 잘 동의가 안 되는 부분 그게 좀 있어요. 아까 전에 김궁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흰눈에서 저도 보고 그 시 내용에서는 없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할머니를 그림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싹 이렇게 엮어줬잖아요. 그건 저도 어쨌든 그림으로 하나 묶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분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 때부터 가끔씩 종종 봤는데 낯짱 그림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 전체 그림을 다 저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로 이 전체 이야기의 그림 흐름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저 그림도 저 안에서 좀 약간 흐름이 좀 생겼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장식적인 요소가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할머니 옷 패턴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건 나쁘진 않은데 강약이 없으세요. 다 이렇게 나 들어 묘사 들어간다 다 묘사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시 그림책을 많이 하셨다길래 근데 저는 시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인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 빈 여백이 많으니까 상상의 여지라든지 이런 왜 우리가 더 들어갈 여지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분이 시 그림을 많이 그리셨지?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들은 이렇게 여백에 있는 시의 꽉 찬 그림을 더 좋아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래요? 야, 완전 일반 대중이잖아 나. 아, 책을 많이 안 그리고 이 책 너무 좋았어. 이뻐 이뻐. 남장도 이뻐. 다 이뻐. 나도 책을 안 읽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은 되게 이쁜 그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이쁜 거에 눈이 그러니까 이쁜 거에만 눈이 안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다른 면이 보이고 또 스타일 면에서도 약간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람 여기서는 할머니가 전신이 거의 안 나와서 괜찮은데 전신 그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주리 작가 그림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막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생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뭔가 표현이 이렇게 나는 사랑스럽게 다가오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 내가 보는 부분하고 좀 다른가 봐. 근데 그림책은 저는 이게 처음 본 건데 원래 옛날에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되게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 자체를 되게 그래픽적으로 그리세요. 그러면서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넣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많이 묘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되게 그래픽적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요소들을 장식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그림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사람을 자연스럽게 그려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그래픽적으로 그려 버릇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림 보고 아, 이 할머니를 많이 안 그려보셨구나. 저 할머니 뒷모습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할머니가 아니라 어떤 아줌마가 저기 할머니 가발 쓴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편안하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에서 노동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할머니의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정하고 뭔가 그 시골 일에 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느낌이란 게 있는데 그런 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근데 작가들이 모든 요소를 다 잘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작가가 어떤 그림을 그려도 다 자기처럼 그린다고 하는데 사실 일러스트레이터 활동하면서 모든 걸 다 잘 그리긴 어렵고 자기가 자주 쓰는 소스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그러니까 결국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또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맞아. 자꾸 눈에 익숙해지는 거지. 잘 안 나가면 사실은 내 그림이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내 그림은 난 뭐 어떤 그림인지도 잘 몰라. 근데 벚나무를 잘 그리는 작가한테 벚나무를 그려달라는 주문이 많은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벚나무의 그림이라는 게 그 이야기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매번 다를 수는 없지만 이야기에 이렇게 뭔가 비어있을 때도 있고 벚나무가 가득 차 만개했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분 그림은 언제나 그득한 그 벚나무가 늘 이렇게 있어서 똑같은 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한 가지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원래 도시에서 쭉 살고 식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개나리 정도는 알지. 저도 특징적인 거 뭐 저기 장미 이런 거. 근데 잘 몰라. 조팝나무하고 이팝나무가 이팝나무 요 형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시골 다니면서 이팝나무를 봤는데 조팝나무는 내가 많이 못 본 거야. 그 조팝과 이팝이 같은 흰꽃인데 분명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름이... 거리에서 이거를 혹은 지나다니면서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팝나무는 거의 못 봐서 이게 시골 삶을 안 살아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카시는 진짜 많이 봤어. 어렸을 때부터 아카시아는 많이 봤고 찔레나무는 봐도 잘 모를 것 같아. 그 꽃이 그 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 책을 보고 나서 다른 것보다 이팝나무와 조팝나무를 이게 막 봤을 때 몇 년 전에 봤을 때 정말 검색을 가열차게 했었어. 뭔가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조팝이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 조팝과 이팝의 그러면은 뭐지 생장이나 예를 들면은 뭐 피는 시기나 이게 어떻게 다른가 막 이러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 이 책을 보고 나서. 그 조팝나무의 조팝이 좁쌀로 한 밥이고 그래서 왜 이파리가 여기선 좀 길쭉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되게 동글동글해서 좁쌀처럼 이렇게 꽃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팝나무라고 그러고 이팝나무는 쌀알처럼 꽃잎이 길쭉길쭉하잖아요. 봄에 나는 꽃인 거죠? 네, 봄에 봤어요. 나는. 저도 조팝나무는 시골에서 봤어요. 저희 엄마네 집 옆에 조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가지고 발음이 참 그래서 저 우리나라 말인 거예요? 어쨌든 조팝 그렇죠. 좁쌀의 밥 조팝. 아 그럼 이팝은 뭐야? 나는 무슨 유로팝 뭐 이런 거죠? 쌀이라니까. 이팝의 고깃국 그거 안 들어봤나? 옛날에 이팝의 고깃국이면 그러니까 쌀밥에다가 고깃국이면 아 그걸 최고라. 이팝이라 그랬어? 네. 쌀을 이팝 쌀밥. 그러니까 이팝. 쌀밥에 고깃국이면 뭐 별로 또 안 먹는 좋아. 걸로? 그러니까 나한테 고깃국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어쨌든 인기가 많은 작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업계에서 이렇게 눈에 되게 많이 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열심히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흰눈은 저는 오히려 이제 주리 작가를 통해서 시그림책으로 되는 어떤 한 대중적인 방법? 을 좀 봤던 것 같고 공간 귀신을 나는 알게 돼서 내가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분이 계셨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공간 귀신에 되게 패친 막 맺고 막 혼자서 막 연락 편지를 하고 내가 나태주 시인을 그렇게 편지를 했었거든. 나 몰라. 나 아무도 몰라. 왜 그거 있잖아 세 줄짜리 시.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시 있어요. 이럴 수가. 다람쥐한테 지다니. 이거 너무 유명한 거잖아. 굉장히 유명한. 아 진짜? 그래서 교보문고 교보문고 그 광화문에도 그 세 줄짜리 그 시가 그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태주 시인도 초등학교 교사시더라고요. 이야. 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출신이 맞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동을 상대로 언어를 구사하고 하시다 보니까 워낙 단어가 되게 쉬우면서도 명쾌하고 단순하지만 울림이 있는 문장을 잘 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그 학교 시리즈에서 어떤 아이가 그 시를 그 어떤 아이가 아니라 이종석이 그 시를 읊는 그 장면이 있어요. 아 드라마 같은 거. 아니 학교라고 되게 유명하잖아. 고등학교 애들 시리 시즌 원. 나는 지금 진짜 학교에서 학폭위를 무슨 일이지? 그 드라마 안에서 이 시가 나오는데. 그 학생 고등학생들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시였고 그러고 나서 이종석하고 나태주 시인이 한번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종석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됐잖아요. 그때는 신인이었는데 그 시가 워낙 가지고 있는 힘이 크고 그 장면이 또 그 학교 드라마의 대표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계속 홍보가 됐었거든. 나태주 시인은 시집을 이렇게 딱 들어서 한번 하룻밤에 쫙 낭독을 하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 좀 정화시켜. 나처럼 어두운 사람이 읽어야 되겠구만. 막 그 그리움이라던가 어떤 미련에 대한 부분도 막 질척질척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울림이 있는 시를 구사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시를 평생 거의 안 읽어봤거든요. 저는 주로 다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그나마 책 보면. 근데 시가 생각해보면 그림책이 소설보다는 시에 가까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하지만 또 난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TV도 안 봐. 웹툰. 웹툰도 거의 안 봐요. 네. 저는 4시까지 봤다며요. 새벽 4시까지. 아, 그거 오랜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시 산문과 단문의 어떤 시문의 그 느낌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림책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의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찾았는데 어느 한쪽만 너무 파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플로우가 있어요. 글이 가지고 있는 시문이 감성 있는 플로우가 있고 산문이 가지고 있는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익히려면 일단은 뭐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한 방법이지만 필사가 진짜 내 실력을 되게 돋구는데 근데 그건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필사는. 사실은 저는 약간 예, 양날의 검 얘기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 이게 초반에 아예 실력 별로 없을 때 성장시키는 걸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잠깐 치고 들어가서 해보고 빠지라고 하는 거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 세계에 이제 당신이 그쵸. 물들어버리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성장을 위해 하는 거라니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특히 글 자체에 대한 어휘적인 부분이 아니라 글을 구성해내는 부분. 그림도 똑같잖아요. 그림은 기법을 모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조형적인 언어를 색깔부터 예, 시작해서 뭐 색깔.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구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안 해보면은 정말 모르는 상태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 해보게 되면 뭔가 기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기반은 아닌 부분인 거죠. 다시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방법만 딱 취하되 내 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거를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면은 모방 작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류가 되는 거죠. 진짜. 근데 진짜 실력 향상에는 굉장히 극약 처방이긴 해요. 내 입장에서는 되게 극약 처방인데 사실 편집자들이 작가들한테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한테 많이 권해주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그 실력을 올려야 되니까 이걸 구사할 때 디자이너 때도 실제로 저는 실장님한테 브로셔를 하나 외국 브로셔를 제가 딱 주시면서 그대로 구현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브로셔를 요거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구현해라라고 해서 그때 그거는 뭔가 기계 브로셔였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렌즈 브로셔였어. 그러니까 사진의 퀄리티나 위치나 형태가 되게 다른데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해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안을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배웠던 거는 이제 요소의 위치나 내용을 이렇게 가르는 거, 하이라키를 갖고 큰 내용, 큰 제목, 뽑는 내용 뭐 이러면서 그 위치를 잡고 막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 그 저는 모작을 딱 그렇게 해서 한 번을 해봤는데 그게 내 거 같지는 않더라고. 그걸 딱 이제 인쇄돼서 나왔는데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보면서 아 그냥 기본 이상은 했다. 어디 가서 회사에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줄만한 그게 되기는 했는데 나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회사에서 시키긴 했지만 좀 간직하게 되지 않는 그게 있더라고. 좀 다른 케이스인 게 이제 필사를 한 걸 가지고 내가 일을 실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 쪽 업계가 저도 디자인과를 나와서 그런데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상업적인 일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 레퍼런스를 먼저 찾는 케이스가 진짜 많았어요. 일할 때 실무에서. 그러면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베끼고 있어. 다 보면 그 디자인 업계에서 빨리 일치고 외국 거 딱 그거 한 장 해놓고 똑같이 하라고. 근데 그것도 영어잖아. 뭐 한글도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 맞아. 우리 막 외국 잡지 같은 것들 맞아요. 막 이렇게 놓고 본문 구성이나 요소 구성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색깔 배합 같은 거, 그거 막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를 뭐 이번에 무슨 어떤 브로셔에 적용을 하는데 뭐 형태를 이렇게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 진짜 많았어. 카피 아닌 카피. 웹은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웹은 진짜 심했었어요. 저도 웹 쪽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했었어. 아이콘 똑같이 만들어라. 아이콘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 전반에 걸쳐서 다른 것들 생각해보면 입시 제도도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고 그래도 나는 대학 시절에 그렇게 시각 디자인과를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그 정도 속도로 사실 편집 디자인을 배우게 된 거는 뭐 그런 부분이 일조를 했다라고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곧. 네. 외국 책 유일하게. 외국 책. 네. 외국 책이라니까 이상하네. 이 두 분은 부부라지요? 네. 빙고라지요. 부부랍니다. 그리고 이 오카다고라는 남편분이 원래 화가시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시네. 네. 그러니까 글을 이 아내분이랑 만들면서 글 두 개 책 할 때 글 쓰셨더라고 찾아보니까. 이 책에서 있잖아. 그 토끼들의 눈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귀여운가 이렇게 보면 그 전형적인 눈 모양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아? 되게 성깔 있어. 성깔 있어. 그쵸. 눈꼬리가 착 올라가 있어요. 애들이 봐. 첫 장면서부터 하나같이 성깔을 이렇게 내비치는 애들 다 장난꾸러기. 그리고 엄마도 아, 이렇게 꼼꼼한 성격의 엄마일 것 같은 그런 눈빛을 좀 이렇게 구현하고 있다 그럴까? 아, 캐릭터들이 되게 귀여워 보이는 게 당연히 눈 땡그랗구만. 아유, 과자 하나 주세요. 뭐 이런 그 눈 표정이 아니라 내 건 내가 챙긴다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들이라서 더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집 같은 것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스프를 먹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사서 봐야 돼. 계속 얘기해놔. 청계 바로에서 뭘 먹은 건 아니야. 야, 최진 대표님이 엄청 좋아하겠다. 사서 봐야 돼. 도대체 다람쥐는 어떤 작가냐며 우리랑 꼭 일해야 한다고. 아, 이렇게 영업 들어가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아이고 이런. 근데 이 책은 잘 팔리나요? 궁금하네. 근데 워낙 청계의 바람 열심히 영업하시고 또 일본 책을 선택할 때 결도 굉장히 한결같으신 것 같아. 이 오카다 치아키랑 그 다음에 누구더라? 그 외에 이세히 데코 두 작가 책을 꾸준히 수입해서 도서 목록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귀염귀염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 책 내용이 어쨌든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봄이라는 게 뭔지 존재를 그쵸? 모르는데 점프를 잘하게 되고 가지의 높은 가지에 올라가서 바다를 볼 수 있게 되면 곰이 온 거다. 아니 곰이래. 봄이 온 거다. 알게라. 야 곰이나 봄이나 뭐. 온 거다 그랬는데 곰을 만나고 곰 때문에 이제 가지로 올라가고 바다를 보게 되면서 아 얘가 봄이구나. 라는 착각이 큰 틀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흰곰이랑 상관이 없나? 북극곰은 겨울잠을 안 자지 않아? 안 자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추운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제 봄을 피해서 가는 거지 이제는 계속 더 추운 대로 추운 대로. 그런데 정작 토끼는 걔를 봄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때문에 바다도 봤으니까 이제 그 나뭇가지도 맞아. 올라가고 맞아. 이제 이게 봄이었구나 이러면서 엄마 나 봄 봤어. 근데 나는 뭐 아이의 입장에서 이게 표현된 거긴 하지만 뭐 겨울잠을 깬 곰을 만나든지 아니면 더 추운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북극곰을 만나든지 간에 얘가 이 곰을 만날 수 있는 거는 계절의 변화. 그치. 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 맞아? 상징?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은유적은 네. 은유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봄을 만난 게 사실은 맞다. 간극이 좀 있기는 네. 하지만 근데 착각을 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그 하나의 단면을 만난 거지. 약간 살짝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봄하고 바다하고는 굉장히 뭔가 뭐 이렇게 딱 이어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뭔가 성장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얘가 키가 작아서 바다를 볼 수 없는데 봄이 돼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얘가 좀 더 커서. 그러니까 저도 막 떠오르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러니까 봄이 돼서 나뭇가지 올라가면 저 산 넘어 뭐 들판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봄이 왔을 때 그 봄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바다는 저는 그렇게 네. 느꼈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 자체가 봄을 상징하는 것보다 바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니까 뭐 바다에서 뭔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처럼 바다라는 단어가 딱 나왔는데 그냥 바다를 보는데 쓰는 요소 외에는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 저는 되게 바다 바다? 바다에서 뭐가 벌어지나? 또 바다보다는 글의 표현에 보면 바다 얘기는 없고 저 건너편 땅은
연한 초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눈이 녹고 새싹들이 돋아난 거예요. 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다는 그림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글의 표현에서는 봄의 느낌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왔을 때 얘기고 처음에 이제 소스를 던질 때 네가 그 키가 크면 바다를 볼 수 있게 된다. 봄이 오면 넌 바다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봄이 오면 만약에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시냇물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얼음이 녹아서 바다는 그냥 바다는 거잖아요, 계속 늘. 근데 바다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지 위에 올라가는 근데 게 그건 목적이야. 아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바다라는 단어가 되게 강렬했다는 거지. 뭐 넓은 세계 막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 꽂혔군. 그러니까 다 틀린 문제는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강렬함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어색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의 문제 될 요소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꼬투리 잡지 마세요. 나도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러티브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아이들 자체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철봉이에 막 올라가는 것 자체가 철봉이에 어떻게 매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성취를 주는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지 위로만 올라가 만약에 올라가는 것만 목표로 잡는다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지는 거야. 바다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가지 위에 올라가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의 어떤 방점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 봄이랑 상관없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작가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약간 바다랑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다인데 우리나라 약간 속초 같은 느낌의 바다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그마한 분지처럼 이렇게 마을이 그 높은 산이 갑자기 퐁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섬 그 해변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숲을 이루고 있는데 높이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 정도 그림 실력인 바다 한번 보여줘야지. 해가 딱 떠오르는데 바다에서 떠올라야지 산에서 오는 것보다 보여줘야지. 저는 어쨌든 요거 파스텔로 그린 거 파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 빛의 표현 눈에 눈이 하얗게 빛이 받고 그다음에 그 빛이 안 받는 부분에 푸르스름하게 표현되는 그런 빛 표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색연필 파스텔 섞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섞어 쓴 거 같죠. 그러니까 파스텔만 쓴 거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정말 이른 아침에 그 느낌이잖아. 해 딱 네. 지쳤을 때. 그림 너무 좋아. 사서 봐야 돼 이거. 그리고 이게 도토리. 근데 도토리 하면서 생각났는데 며칠 전에 곰 다큐를 봤는데 곰이 이제 겨울잠 자기 전에 쟤는 이제 겨울잠 자는 곰은 아닌데 겨울잠 자기 위해 애가 다람쥐가 막 이렇게 숨겨놓은 도토리 다 뺏어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람쥐는 다 이러고 안 숨겨가지고 내 도토리 막 저 잔인한 놈 진짜 못되지 않았어요? 다 빼먹어 그렇게 뽑아먹어도 남은 있어. 게 있어가지고 그 다람쥐는 또 다시 다람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거야 풀 이루잖아요 대단하다 진짜 다람쥐 엄청 부지런하다 또 캐야지 뭐 다람쥐인가 그 다큐는 보니까 다 자기 걸 막 캐오는 게 아니라 겨울잠 자는데 쓰려고 모아놓은 다람쥐가 있는데 딴 다람쥐가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 아 도둑 다람쥐도 어이 모여있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이야 진짜 그런 게 인생이야 그런 게 인생이야 뭐든 명쾌해져 꼬투리 잡지 마라 그게 인생이다 이 하얀 색감 때문에서 이 곰도 이 털 부실부실한 느낌이 그러니까 그림자 지는 부분과 하얗게 되는 부분에 대비 이 색감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 책에서 그 부분이 곰도 막 털이 막 복실복실할 거 아이 완전 코카콜라 곰이야 네. 코카콜라 남편분한테는 되게 죄송하긴 한데 글이 그렇게 재밌거나 그런 건 아니야 이야기가 굉장히 특이하거나 특출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 평이한 안정적인 뭐 이야기 말로 하면 뭐 약간 재미가 있을랑 없을랑 하는데 그림이 그죠. 그림이 봤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책을 같이 낸 거지 이제 혼자 글 들고 갔으면 이제 출판사에서 아 그림 작가님 구해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럴 수가. 근데 그 부가 이러면 재밌긴 하겠다. 아 재밌을까? 아 재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일까지 같이 해야 돼? 서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람마다 근데
같이라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분도 디자이너시잖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그럼요. 저기 맞죠? 일할 때. 완벽하게. 저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그 저기 디자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포스터 같은 거 가끔 아내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확실히.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본 책이라서 그런데 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풍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절을 표현하는 시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저는 이제 주로 만화책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가끔 인생을 게임하고 만화로 배웠어. 실물은 못 보고 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봄 얘기인 거잖아요. 일본은 이런 책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네 풍물시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풍경이나 계절감에 대한 시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그러니까 게 많을 것 같기도 그냥 하고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한 땅인 것 같아요. 뭐 온도도 높기도 하고 날씨도 그렇고 또 교류 지점도 뭐 마치 삼국시대 때의 뭐 문화를 우리가 전파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문명을 받아들이고 할 때도 훨씬 더 선진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이렇게 즐기는 게 대중적인 매체 뭐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좀 만들어가는데 좀 능수능란한 느낌이 있거든요. 야 사실 벚꽃축제 우리 어렸을 때 벚꽃축제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짱구에서 그 봤어요. 꽃놀이하는 그게 아주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귀족만 시문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놀이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한 곳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봄에 벚꽃 필 때 우에노 공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너무 갔다 가면 못 빠져나온다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여유와 또 문화적인 감각이 조금 우리보다는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출판 문화 쪽은 조금 우리보다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장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통제는 뭐 내용 통제는 했겠지만 우리는 아예 간행 자체가 잘 안 됐으니까. 완전히 그냥 다른 얘기인데 다른 책에서는 안 느껴졌는데 이거 읽고서는 왜 봄이랑 곰이 아까 전에 숨은 곰이라고 잠깐 옛날 일 때문에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봄이랑 곰이 단어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생기는 데도 그렇고 이렇게 아까 전에 내가 나도 시스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이제 곧 이제 곳의 곧도 곰 곰이랑 약간 그러니까 곰, 다른 거 곰. 보면서 이게 뭔가 형태적으로 이 곰 안에 있는 애들이랑 이게 그냥 와닿더라고요. 혼자 이제 곰 이제 곰 그냥 이런 게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혹시 일본 말로 봄이랑 곰이 발음이 비슷한가?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하나랑 쿠마. 하루. 하루 아 그렇지. 어, 하루 쿠마. 찾아봤어가지고 일본어로 봄이 뭔지. 하루예요? 하루. 어, 하루. 꽃이 하나고 하나. 하루 하나. 하루에 하나. 근데 이거 제목은 그냥 완전 직역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의도치 않게 새의 글자가 봄이랑 곳이랑 곰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웃기다 그러면서 그래서 굳이 찾아본 거죠. 이제 곰 일본 말로 봄이랑 곰은 무슨 단어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연관성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딸기는 딱 진짜 봄에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겨울 딸기가 더 맛있거든. 맞아. 맞아. 그러면 지금 세대들은 컸을 때 딸기를 겨울 음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감성이 달라지는 거지. 그게 하우스에서 굉장히 당도 높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딸기는 좀 시큼시큼하잖아요. 옛날에 시장에서 막 따서 팔았던 거. 거기서 설탕 뿌려 먹었잖아요. 그렇지. 설탕 뿌려. 그래서 그 나중에 설탕 국물 그거 남은 거 마시고 에디스. 되게 디테일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정말. 정말 일본인이야 먹는 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 설탕 뿌려 먹었나 하다가 생각하다가 맞아. 그 남은 그 설탕 국물. 분홍색 그 국물이 네.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에기스거든. 그걸 누가 먹을 차지하느냐가. 맞아, 토마토도 기억이 난다. 맞아, 토마토도 뿌려 먹어. 토마토도 그 국물이 국물이 진짜 맛있거든. 아, 근데 요새는 토마토도 설탕 안 뿌려도 먹어도 네, 달짝지근해. 뿌려 먹어도 또 맛있어요. 그 요즘에는 그 뿌리면 달달구리 그 영양소 파괴된다고 막 못 뿌리게 하잖아 강제적으로. 영양소는 우리 과다야 파괴도 돼. 뿌려가지고 먹어 그냥. 맛이 일단 중요하다. 진짜 달달해야 맛있어.
아 그리고 그 저는 그거 일본에서 토마토 반찬 해 먹잖아요. 그거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토마토 반찬? 네, 걔네 히야시 토마토라고 여름에 설탕이랑 간장이랑 다진 양파 넣어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살짝 숙성시켜서 먹는 거 있는데 그래? 네. 너무 맛있어. 가끔 되게 간단해서 집에서 나는 토마토 달걀 볶음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그것도 있어요. 맛있지. 토마토 또 볶으면 대체 모르는 음식이 뭐야? 어? 모르는 음식이 뭐야? 안 먹는 건 어? 무엇인가? 야 이제 하는 거 안 먹는 거 많아요. 아니 우리 저기 네. 생감자는 봄이 오면 제일 신나는 게 먹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게 지금 제일 신날 거야. 요즘 시대는 뭐 딱히 근데 가을이 풍성하지 그치? 봄은 사실 봄에 뭐 먹어? 뭐 냉이 이런 거 먹어? 안 먹잖아. 안 나는데? 냉이 먹어? 냉이 좋아요. 좋아요? 냉이 달래 아, 좋아요. 아, 냉이 달래 향 순박이도 먹어? 순박이는 안 먹는데. 그냥 하나 있네, 하나 있네. 아니, 안 먹는 거 되게 많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또 먹을 거 생각했던 게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고 풍성하니까 그치. 먹을 게 많다고 하는데 많다 보니까 특정 상징이 없는 거야, 오히려. 배, 감 있잖아. 배. 아니, 그러니까 사과. 지금 막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봄하면 딸기밖에 없잖아. 아, 과일 나오면 딸기입니다. 그래서는 뭐 이렇게 공부를 아, 과일은 그렇네요, 진짜. 겨울하면 네. 귤밖에 없고. 귤, 아, 귤. 여름하면 참외랑 수박밖에 없고. 딱 이렇게 있는데 가을하면 막 배, 뭐. 근데 그건 다 옛날이고 요즘에는 그치. 수입 과일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래, 막 애플 망고입니다 이러는데 요즘에 봄에는 애플 망고죠. 자 네. 마무리하자 한마디씩 네. 나는 봄이에요? 나는 봄은 나에게 봄은 개나리야. 이런 저에게 봄은 미세먼지입니다. 아, 너무 현실적이다. 네. 너무 근데 저는 옛날부터 봄에 오히려 뭐 시작의 기운이 있고 막 이렇다는데 저는 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아, 그래요? 딱히 없어. 네. 딸기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어 이렇게 한마디째 봄은 뭡니다 했잖아. 아, 나 떠올랐어. 저한테 봄은 비염입니다. 요즘 콧물 미친 듯이 이비인후과 갔다 왔어. 뭐 대단해. 자 봄은 뭡니까? 봄은 난 해야지 진달래입니다 해야지. 아 진달래. 3분이 지려받고 갈 필요 없어. 진달래 능선이 있어 동무산에. 어, 떡에다가 해줘. 화전에 이렇게 화전에. 꽃까지 먹으라고. 3분이 지려받고 가 없어서 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거 아니야? 봄은 앵두나무네. 앵두. 갑자기 또 왜 그래? 난 앵두나무 잘 모르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처녀 바람. 그렇습니다. 어 나도 그 노래 딱 생각했네. 너 난. 동갑이구나. 네, 오늘도 굉장히 즐겁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책 얘기만 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 뭐지? 이렇게 골라왔을 때 여러 개의 책 골라왔을 때 작년에도 그러는데 늘 책만 얘기하기도 바빠. 사담이 거의 없었어요. 늘. 그랬구나. 네. 사담을 원하는 사담감자. 사담 우세이다. 야 빨리 끝내자. 아, 자 네, 다음, 우리 다음에 보자. 다음에 작업하러 가요. 이제 우리는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제발.